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캐나다 다문화주의의 현 주소를 알아보기 위한 공개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버나비 빌리지 뮤지엄에 나와 있습니다. 캐나다 다문화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과연 어떤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9일 금요일 6시 버나비 빌리지 뮤지엄에서 캐나다 다문화주의 정책의 현 주소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 교육위원이며 현재 세종 카운슬링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대표인 헬렌 장희순 씨가 이번 행사를 주최하고 진행했습니다. 우리 교민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도 포함해서요. 인종차별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려면은 법을 제대로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민들이나 여기 소수민족들이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라임 미니스터한테 그런 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려면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와 그 교육을 위해서 이번에 이걸 시작했습니다. 1971년 세계에서 최초로 다문화주의를 공식적으로 채택한 캐나다 정부가 과연 얼마나 소수민족의 문화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후원하는지에 대한 현실을 알리고 시민 스스로가 문제점을 인식,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하는 데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직장 내의 분쟁 전문 해결사인 초청연사 에리카 핀스키 씨는 나를 먼저 존중하고 우리를 만들어 갑시다 라는 슬로건으로 인종차별을 없애고 소수민족을 보호하고 서로 존중하는 자유로운 일터 분위기를 위해 고용주에 대항해 정당한 권리를 찾고 저항하는 영향력 있는 통찰력 및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서리 지역 고등학교 사회교사이며 BC 교사협회의 인종차별 반대위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니엘 수이 씨는 자신도 가족과 함께 어린 시절 밴쿠버로 이민와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받으며 지낸 과거의 경험과 교육의 현장에서 인종차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생한 경험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버나비 지역의 원주민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린 다니엘 씨는 1970년대 캐나다 연방정부가 15만 명의 원주민 아이들을 강제로 부모와 전통 지역사회에서 분리, 교육을 말살시켰던 기숙학교의 실상을 언급, 실패한 캐나다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원주민 사회는 자신의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버나비 다문화사회 사무이사인 라나 다트 씨는 새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버나비 다문화사회 활동과 여러 편의시설을 소개하면서 다문화사회에서 살면서 같은 민족끼리만 유대관계를 유지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서로를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증오범죄통계법 제정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고 다문화사회 공교육의 개선을 위해 봉사해온 헬렌 장 씨의 강의를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캐나다 이민사회에서 현실에 닥친 문제를 인식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는 점을 마음에 새기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연설자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캐나다 주류사회에서 평등한 대접을 받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장하는 건 어떨까요?